매콤해서 짱 맛있는 베이글 샌드위치 레시피입니다. 저는 올리브 베이글 소분해서 얼려둔 거 사용했어요. 자연해동 먼저 한 후 반으로 살살살 갈라줍니다. 반띵한 베이글을 전자레인지에 10초 돌리면 베이글 준비 완료. 양배추 한 주먹을 얇게 채쳐주세요. 깨끗이 물로 세척해옵니다. 여기에 비비드키친 저칼로리 숯불 매콤 소스를 한 스푼 듬뿍 넣습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면 한 스푼 더 넣어도 좋아요. 마요네즈도 한 스푼 넣고 새킷새킷 비벼둡니다. 글래드랩 끈적이는 면이 밑으로 가게 해서 깔아요. 베이글 밑부분 올려놓고 삶은 계란 하나를 슬라이스해요. 베이글 위에 동그랗게 깔아줍니다. 닭가슴살 100g 올려주는데 저는 청양고추맛 닭가슴살 사용했어요. 그 위에 아까 비벼둔 양배추 무침 수북하게 쌓아주세요. 치즈 한 장 올려서 고정시키고 베이글 뚜껑 덮습니다. 이제 랩으로 잘 감싸서 포장해주세요. 한번 잘 싸두고 이번엔 랩 끈적이는 면이 위로 오게 해서 다시 싸주세요. 반으로 갈라주면 단백질 폭탄에 포만감 엄청난 샌드위치 완성이에요.